저는 디핀에서 안주를 책임지고 있는 윤남노입니다. 딥인이라고 이제 깊이 빠져들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늘상 먹는 뭘 찍어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디핑 소스에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의 컨셉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지직송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숙성, 세 번째는 시즈널 재료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주도에서 생선을 받은 지가 지금 8-9년 정도 되었는데 그 농장 방문하고 해산물을 구경을 하면서 B급 야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모양만 다를 뿐 맛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저라도 농부님들 고충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려고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반 이상은 제가 지금 B급 야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두줄촉수라는 생선인데 되게 잉어처럼 생겼는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강렬한 빨간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생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줄촉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랍스터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심해하기 때문에 약간 좀 작은 새우류를 많이 먹고 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부채새우로 이제 인퓨징한 오일에다가 갑각류 맛이 조금 더 부각되기 위해서 쿠킹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나는 청귤 그리고 부자장건으로 이제 주스를 내서 10분의 1로 졸여서 아주 프렌치 테크닉 중에 클래식한 소스인데 야채로 만들어봤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밑에 있는 부자장건 소스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같이 약간 좀 달달하게 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거품 형태의 홍합 소스도 꼭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매칭한 와인은 실버라이닝이라는 와인이고요. 품종은 샤도네입니다. 미국 샤도네의 특징이 약간의 오크터치와 잘 익은 바나나 혹은 적절한 산미가 굉장히 매력적인 와인이고요. 두줄촉수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가 냉면집을 하셨었어요. 이거라도 해봐라 해서 사실 시작하게 된 게 요리였어요. 근데 제가 요리학원을 처음 등록하고 나서 희열을 느꼈던 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냉면만 내 인생을 불태우기에는 조금 이게 아까운 것 같아서 조리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처음 주방 들어간 게 18살이었습니다. 6년 전에 이제 제가 주방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한 셰프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바보처럼 살지 말고 너는 그래도 요리할 때가 굉장히 즐거웠었던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내 주방을 써도 되니 언제든 와서 연습하고 만들어 봐라 라고 했었고 다시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했던 게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지원이었고 그때 한 4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정말 미친놈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 노력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처음에 주방 일을 시작할 때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장기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혀. 저희 셰프란 있어 보이는 대답은 아니지만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시작을 하였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음식도 생각이 났고 네,